4.3의 슬라이스 타입이죠. 얘도 이것도 조금 보충 설명을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이것들은 다 봤던 내용들이죠. 한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여기에 L가 뜨는 이유가 뭐예요? 이 S를 참조해서 얘한테 first world에 넣었습니다. 그죠? 그럼 참조해서 뭔가 리턴해서 월드에 담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S를 클리어 해버렸단 말이에요. 얘를 지워버린 겁니다. 드롭 해버리게 되면은 참조해서 들어가서 뭔가 만들어서 월드에 담았던 이게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것이 정상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으로 봐가지고 이것 자체가 뭔가 에러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에러가 있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지금은 이제 스트링 슬라이스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고, 스트링은 요거죠. 오브젝트입니다. 얘는 힙에 담기고, 얘는 스택에 담겨요. 얘들은 스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좀 다른 것도 좀 보셔야 돼요. 이 S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위에 있는 이 S잖아요. 이 S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세 가지 필드가 있죠. 포인트, 랭스, 커패시티. 그죠? 필드 세 개로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월드는 요 녀석 말입니다. 예.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필드가 두 개예요. 두 개이고 얘는 바로 요 데이터를 바로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앞에 end reference라고 하는 기호가 붙어 있죠. 보통 이전 에피소드에서 reference가 붙어 있는 참조는 뭐였나요? variable을 가리키는 포인트였잖아요. 데이터가 아니라. 그죠? 그런데 string slice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데이터를 가리키는 포인트입니다. 그게 다른 reference하고 좀 달라요. 스트링 슬라이스의 특징입니다. 그 점도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S를 레퍼런스로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S를 레퍼런스로 만들게 되면은 레퍼런스 만든 게 밑에 어디 나와 있겠죠? 이 S입니다. 이 S를 레퍼런스로 만들게 되면 왼쪽에 조그마한 포인트 베리어블이 하나 더 만들어졌죠. 지난 에피소드에. 그죠? 기억나시죠? 지난 에피소드의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조금 더 내려와서 보시면은 나머지들은 다 설명드린 내용이고 요 스트링에 대한 레퍼런스 있잖아요. 스트링에 대한 레퍼런스. 요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스트링에 대한 레퍼런스는 이 베리어블을 가리키는 별도의 포인트 변수를 하나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 있는 str은 뭐죠? 요 레퍼런스. 얘는 그냥 얘입니다. 얘. 바로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는 얘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얘와 얘는 달라요. 서로 다르니까 다르게 표기를 했죠. 얘는 레퍼런스 스트링이고 얘는 레퍼런스 str로 표기를 했잖아요. 서로 다르니까 같은 거라면은 같이 표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것은 요걸로 대치도 가능합니다. 그죠?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얘와 얘는 의미가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여기 경우 우리가 맨 처음에 봤을 때, 맨 처음에 봤을 때 요거 어떻게 됐나요? 요 부분이었나요? 요 부분은 아무런 에러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될 게 없는데, 요 부분은 비슷해요. 둘다 비슷한데 얘는 에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에러 메시지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S is mutable because it is also borrowed. 요거 밑에 옮겨져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그 코드입니다. S라고 mutable로 해서 S를 만들고 얘의 레퍼런스, 얘는 레퍼런스가 뭐로 날아갔나요? 스트링으로 날아갔으니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first world에서 리턴되는 거. 리턴되는 값이 있죠. 얘를 리턴하고 있어요. 그죠? 얘를 리턴했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월드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죠? 들어가서 이게 str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가리키는 건 뭐였죠? 얘는 데이터를 바로 가리키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죠? 바로 데이터를 가리키는 포인트 변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 s를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클리어 해버리면. 그러면은 가리키는 대상이 사라져 버리죠. 따라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러면 이전에 얘는 왜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죠? 처음 이 부분. 요거는 왜 에러가 발생하지 않나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first word 똑같습니다. 구성은 다 똑같고, 다음에 s.length를 리턴하고 있죠. 리턴하는 것은 uSize입니다. 그래서 size라고 해서 얘는 어떤 number를 리턴해요. primitive type이죠. primitive type의 데이터가 리턴되어서 여기 들어가는 것은 value는 5라고 하는 value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오브젝트와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얘를 클리어 한들 얘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프린트 하시면 여기서 프린트해서 워드로 프린트하면 숫자 5가 딱 떨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차이점 이해가 되시나요? 요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지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밑에 하나 있는 것도 이것도 뭔 같은데. 같이 한번 볼까요? 예, 리턴하는 것은 요걸 이제 스트링 대신에 str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str로 받을 수 있는 것. 원래 들어가는 것은 요거 원래 여기에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전에는 이거였죠. 레퍼런스 스트링이었는데 요것을 str로 바꿨단 말이에요. 얘가 스트링 슬라이스로 바꿔도 됩니다. 요것을 이제 콜전이라고 그래요. 콜전이라고. 나중에 콜전 파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요게 가능한지. 자, 어쨌거나 as byte는 셀프로 받아서 uasr 엘리먼트로 데이터 타입으로 하고 있는 array의 레퍼런스를 리턴합니다. 그죠? as byte라고 하는 펑션이에요. 그래서 바이트 담고, 다음 이터와 이뉴머레이터가 있죠. 이터와 이뉴머레이터는 앞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룰 주제입니다. 두 가지 다 미리 지금 나왔으니까 이 설명들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리턴하는 것은 이렇게 s 해서 0부터 i까지를 하는 요게 뭐죠? 스트링 슬라이스잖아요. 스트링 슬라이스를 리턴하고 있어요. 요게 리턴 되거나 아니면은 요 빈칸이 없다 그러면은 얘가 리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리턴 되겠죠. 그래서 담기는 거, 얘가 담기는 부분은 여기 워드에 담기는 것은 이게 담기는 거죠. 따라서 얘는 뭐예요? 얘는 데이터 힙에 있는 데이터를 가리키는 포인트 베리어블입니다. 그죠? 변수죠. 그런데 얘를 지워버리게 되면은 얘는 갈 데가 없어져 버리죠. 따라서 마이스트링은 얘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 관계예요. 자, 그리고 마이스트링 리더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요것하고 요것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니까 얘는 힙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얘는 그냥 바로 스택에다가 요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걸 하드코딩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드코딩. 단단하게 그냥 코딩하는 말이에요. 코딩으로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예제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스트링 리더를 얘는 포인트 변수가 아니라 그냥 스택에 있는 변수입니다. 그죠? 스택에 있는 변수와 포인트 변수는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힙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가 있는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트를 담고 있는 것은 포인트 변수이고, 그렇지 않고 이 변수의 값으로 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변수예요. 그죠? 이것을 뭐라고 용어를 했던가? 용어가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네요. 하여튼 두 개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럼 마이스트링 리더를 이 얘잖아요. 얘를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되나요? 이걸 마치 힙에 있는 데이터처럼 간처리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서 이렇게 레퍼런스 스트링 슬라이스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도 뭐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의미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던져주면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str이죠. 레퍼런스입니다. 그죠? 자, 이 부분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트링 부분은 상당히 복잡한 주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스트링 챕터에서 별도로 한번 더 우리가 다룰 겁니다. 그리고 다른 슬라이스에서 이런 뭐예요? 이런
어린이들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미리 주목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요거와 관련된 예제가 또 있어요.